춘천 시내버스 공개 입찰 공고가 난 것은 지난달 21일. 지금까지 춘천 녹색 시민협동조합 한 곳만 인수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고 최근엔 계약금 7억 원까지 냈습니다. 인수 제한 금액은 78억 원으로 이 가운데 48억 원은 부지 매각 대금으로 충당한다 해도 30억 원 정도가 더 필요합니다. 조합원을 더 추가로도 모집하고 자본금도 확충하고 또 일부는 차입도 해서 그 인수 자금을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춘천시도 협동조합 방식을 환영하면서 협동조합 인수가 구체화되면 새로운 경영주와 시내버스 운영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협동조합이 운영된다 할 때 구체적인 실현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연구되고 논의된 사실이 없어서. 하지만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선례도 없는 상황에서 한 달도 안 된 신생 협동조합에 대중교통을 통째로 넘긴다는 것은 무모한 실험이라는 것입니다. 깜깜이로 진행되고 있는 M&A에 대해서 저희 노동조합은 분명히 반대합니다. 이것은 춘천 시민을 상대로 대중교통을 상대로 실험을 한번 해보겠다라는. 아직 협동조합의 조합원 구성과 자금 출처, 구체적 운영 계획 등이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동 대한운수의 운명은 이달 19일 서울 회생법원에서 열리는 관계인 집회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춘천 시내버스 협동조합 인수가 급부상하면서 인수 자금 조달 방식과 참여자, 앞으로 운영 방식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남범수입니다.